37번 지문 계속하여 보겠습니다. Zero waste is a philosophy. 자, 지로 웨이스트는 우리말로 뭐 쓰레기 제로니까 어떤 느낌인지 느낌은 오시죠? 쓰레기를 좀 만들지 말거나 없애자. 뭐 이런 얘기겠지? 이것은 philosophy, 철학입니다. 그런데 그 철학은 that encourages the redesign of resource life cycles 하는 철학입니다. 자, 여기에서 that은 여러 느낌이 있겠지만, 여러 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 주어 자리가 비어있는 걸로 보아, 주어 자리에 명사가 지금 비어있는 걸로 보아, 앞에 오는 필로소피를 꾸미는 긴 형용사구나 라고 그동안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꾸미듯이 해석해 주시면 돼요. 철학은 철학인데 어떤 철학이에요? encourage, 장려하는, 잘했다고 밀어붙이는, 장려하는 철학입니다. 그럼 무엇을 장려하죠? The redesign. Redesign은 재설계 아닙니까? 다시 설계할 것을 장려합니다. 무엇을? Of resource life cycle. 뭐라고? 자원의 life cycle이 뭐야? 수명 주기 한 살이? 수명 주기 한 살이? 자원도 한 살이를 하나? 그지? 자, 그럼 다시 갈게요. 우리는 그냥 zero waste 하면 쓰레기 안 만들면 되잖아. 이렇게 쉽게. 쓰레기 제로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은 어떤 철학이냐면 자원, 우리가 쓰고 사용하는 이 모든 자원의 life cycle, 수명 주기를 재설계하자는 그런 철학이래요. 와, 말이 멋있고 어렵습니다. So that all products are reused. 자, so that, 형광펜 치겠습니다. So that, 선생님이 1권부터 so that이 나올 때마다 계속 열심히 설명했어요. 한 번 더 열심히 설명할게요. 자, 원래 so하고 가운데 형용사나 부사가 나온 뒤 that 주동이 따라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 여러분이 자주 보는 형태고 얘는 해석이 매우 형부해서 so 형부, 매우 형용사 혹은 부사해서 that 주어가 동사한다, 하다 요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so that은 서로 붙어있죠. 그렇다면 앞에 A가 나오고 so that이 붙어 나오며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다면 A이다. A이다. 뭐 하기 위해서지?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 A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so that all products are reused. 모든 제품이 재사용되기 위하여. 그렇다면 그 결론은 뭐죠? 모든 제품이 버려지는 게 아니라 재사용되는 겁니다. 다시 갈게요. 이 문장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이 지문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쓰레기 제로는 쓰레기를 만들지 말자인데 쓰레기를 0으로 만들자인데 여기 보니 모든 제품들을 재사용함으로써 그 자원의 수명 주기를 재설계하자라는 의미래요. 다시 말해 한 번 쓴 물건 버리지 않습니다. 그럼 수명 주기가 달라지네요. 버리면 일단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단계가 없이 다시 사용되니까 계속 라이프 사이클이 돌아가죠.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해보자는 게 지로 웨이스트인 것 같습니다. 됐어요? The goal is, 목표는 is 뭐냐면 for no trash to be sent to landfills or incinerators. 그래요. 이 문장이 만약에 여러분의 내신 시험이나 수능 시험이었으면 되게 핵심 문장이야. 이 문장 해석 잘하는 게 좋겠다. 그럼 zero waste를 좀 쉽게 풀어볼까? 그 zero waste의 the goal, 목표가 뭐냐면 어떻게 하는 거야? to be sent, 보내지다. to landfill, 매립지. 맞아요. 아니면 or incinerator. 여러분 incinerator 이 단어도 요런 유의 지문이 나올 때 나오는 중요한 단어일 것 같습니다. 필기 한번 해볼까요? 소각장이에요. 여러분이 또 은근히 랜드필을 많이 들어봤겠지만 소각장이란 단어는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죠. 매립지는 쓰레기를 묻는 곳이고요. 그래서 어떠한 트래시가 랜드필, 매립지로 가거나 소각장으로 to be sent, 보내지다, BPP, 되지 않는 것이 목표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목표는 뭐냐면 트래쉬가 랜드필이나 소각장, 매립지나 소각장으로 보내지지 no, 않는 것입니다. 즉, 모든 물건이 재사용되는 것이 바로 zero waste죠. 여러분 앞으로 어디 가서 좀 아는 척할 수 있겠네요. 제로 웨이스트란 뭐예요? 아예 쓰레기를 만들어내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쓰레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0으로 치우는 겁니까? 아니요. 모든 물건을 재사용하여 그 어떤 쓰레기도 매립되거나 태워지지 않고 곧바로 다시 다른 물건으로 사용되는 것. 이게 쓰레기 제로의 철학입니다. 자, B. Johnson is the author of Zero Waste Home. 예, 그럼 이 책을 딱 보니까 비아 존슨이란 이분이 집에서 뭔가 쓰레기를 전혀 만들어내지 않는 그러한 책을 쓰신 author, 작가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Her family of four only produce enough waste in a year to fill a jar. 진짜? 그녀의 가족, 이 작가의 가족은 of four, 네 명인데 선생님 네 식구도 네 명인데요. Only produce, 단지 만들어낸답니다. 이 충분한 쓰레기를 만들어낸답니다. In a year, 1년에 to fill a jar. 여러분, 요거 필기 한번 할까요? Enough to 됐어요? 동원할 만큼 충분히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a jar는 진짜 그냥 우리 집에 있는 평범한 그릇 요런 모양으로 생긴 그릇 이 뭐 너무 큰 그릇 아닌 것 같은데 요런 그릇 하나 채울 정도의 쓰레기가 1년에 나온답니다. 진짜요? 나는 이거 우리 집에서 막 한 10분이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쓰레기는? 대박. She believes that the easiest way to start the zero waste life is by keeping these five R's in mind. 그 작가는 믿는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요. 자, 어떤 방법? To start, 시작하는 방법이요. 이 두 부정사는 예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러 왔네요. 그렇다면 시작하는 방법,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를 시작하는 방법, 그죠? 그것이 이 긴 주어가 is 어떻게 하면 된대요? By, ing 하면 된답니다. Keeping, 유지하면 된대요. These five R's in mind 하면 된답니다. 자, 필기해야겠죠? Keep, 명사, in mind 하면 명사를 명심하다, 마음에 새겨두다 이런 뜻입니다. Whenever you buy something or throw something away. 자, 이것은 when과 ever가 합쳐졌네요. 우리 이전 강의에서 where가 ever와 합쳐져 어디라도 그렇다면 이번에는 when과 ever가 합쳐져 언제라도 그쵸? 여러분이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물건을 throw away 내다 버릴 때면 언제라도 keep in mind,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 명심하고 있어야 하는 5R을 알려주시겠대요. 진짜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5R 중에 첫 번째는 refuse였어요. 의외네요. 왜냐하면 refuse는 거절하다거든요. 쓰레기에서 거절하다가 나올지는 몰랐는데, 자, 거절해라. What you don't need. 아, 이건 중요하네요. What you don't need.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하래? 거절하래. 필요 없는 거 거절하래. 됐어? 여러분, what이 나올 때 무엇으로 해석도 가능하지만 뭐뭐 하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했으니 당신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어때요? 그쵸? 거절하세요. 당신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 The refuse is saying no to waste in the form of single-use disposables like paper bags and straws 같은 거. 그렇죠. 거절하라는 것은 saying no 하라는 겁니다. 자, 어디에 no를 하라는 거예요? 쓰레기. 어떤 형태를 가진 쓰레기인가요? 어떤 형태를 가진 쓰레기인가요? 일회 사용하는 일회용품들. 자, disposable, dispose가 버리다예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것들이죠. 다시 말해, 일회 쓰고 버려지는 것들. Like paper bags. Paper bag이 뭐라고요? 종이 가방, 쇼핑백, and straw, 빨대 같은 거.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쓰레기는 주지 말라고 no 하랍니다. 됐죠? 자, 그럼 어떻게 비닐 구매하시겠어요? 쇼핑백에 담아드릴까요? 하면 뭐라고? No, I have 장바구니.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잖아. 오케이. 자, 두 번째. Reduce, 줄여라. What you do need.
오, 이거 신박하네요. 자, 여러분이 doing it, 여기서 do는 강조의 do입니다. 분명히 주어와 동사가 있는데도 do가 나왔어. 우리 부정문 쓸 것도 아니고 의문문 쓸 것도 아닌데 평범한 문장, 평서문, 긍정문에 do가 나왔어. 그럼 강조의 do야. 네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을 주려 했어. 아예 많이 사지 말란 얘기네요. 필요 자체를 좀 줄이라는 거죠. 선생님은 좀 반성합니다. 선생님이 좀 물건을 쟁이는 편이거든요. 아, 좀 반성해야겠어요. Simplify your life. 그래요. 단순화시키세요. 여러분의 삶을. And donate. 기부하세요. Unused item. 피폐된 item. 사용되지 않는 물건은 기부하십시오. 맞습니다. 선생님 집에도 쓸것 같아서 쟁여놓은 많은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지난 물건들이 많아요. 이런 물건들 다 처분하고 앞으로는 욕심내지 말아야겠네요.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 R은 reuse what you consume. 당신이 소비하는 것을 주로 다 재사용하래요. reuse what you consume. 여러분이 소비하는 것을 재사용하랍니다. Start by using reusable glass water bottles. 맞아요. 일회용, 한번 쓰고 많은 거 그거 버리고, 그런 걸로 자꾸 버리지 말고, 재사용 가능한 유리병을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랍니다. 쇼핑 토트도 있겠고요. And cloth napkin도 있을 겁니다. 쇼핑 토트는 쇼핑할 때 들고 다니는 작은 가방인 것 같고, And cloth napkin은 우리가 입을 닦는 물티슈, 뭐 아니면 손을 닦는 티슈 같은 것을 천으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천 napkin으로 가지고 다니랍니다. 됐어요? by ing 함으로써. 즉, 요런 것을 쓰고요, 요런 것을 쓰고, 요런 것을 씀으로써 시작할 수 있답니다. 네 번째는 recycle 하랍니다. 재활용하래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 그냥 일반 쓰레기, 태워지거나 묻혀지도록 버리지 말고 분류하여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쓰레기로 버리래요. 자, 뭘 버릴까요? What you cannot refuse. 당신이 거절 못해서 받아온 빨대. 당신이 reduce, 줄이지 못해 쟁여놓은 물건들. 혹은 당신이 다시 사용하지 못해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버리되 재활용해서 버리래요.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오, 마지막은 ROT. 강렬하네요. ROT는 썩다. 썩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뒤에 나머지라는 말이 있으니까 썩다보다는 썩히다로 쓰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1, 2, 3, 4번을 다 하고도 남는 것이 있어? 있다면 그 나머지는 그냥 썩혀. 똑같은 단어로 composed가 있나 봐요. 그럼 composed도 썩혀. rot도 썩혀. So many things can be composted. 생각해 보면 진짜 많은 것들이 can be pp 될수 있습니다. 썩혀질 수 있대요. 썩어질 수 있답니다. Not only food scrapes, but also plant materials such as veggie scraps, fruit peels and seeds, nutshells, eggshells and coffee grinds can be composted in your garden. 그런데 그것을 남의 땅, 다른 곳에 썩히지 마.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Not only A, but also B. 기억나세요? Not only A, but also B.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할까요? A 뿐만 아니라 B도 역시 해서 사실은 B의 별표를 주는 B를 강조하는 말이었는데 뭐 음식 찌꺼기뿐만 아니라 plant materials 어떤 식물 재료들 예를 들면 veggie scraps 우리가 어떤 채소를 손질하고 나온 Scrap은 찌꺼기니까 찌꺼기, fruit peels, 그리고 과일 껍질, 벗겨낸 껍질 같은 거, 그리고 씨앗도 해당하겠죠? 아보카도라는 그 과일의 씨앗 되게 크잖아. 아니면 nutshell, 얘는 견과류, 우리가 먹고 벗겨놓은 껍질, 그리고 eggshell, 달걀 껍데기, and coffee grinds, 그리고 커피 갈은 거, 간 찌꺼기 같은 거. 여러분, 이런 거 사실은 여러분은 아직 주부가 아니어서 이런 것들을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매일 살림을 하는 주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일반 쓰레기로는 버릴 수가 없거든. 그런데 얘가 사실은 놔두면 묵히면 썩어서 좋은 거름이나 비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잖아. 그치? 이런 모든 것들, 이런 plant material 같은 거, 그런 것들이 can be composted, 썩어질 수 있대요. 가든, 여러분의 정원에서. 물론 이 글은 미국인에 의해서 쓰인 영어 지문이잖아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인 외국에, 그지? 정원들을 다 하나씩은 갖고 있지.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래서 그들에게 좀 해당하는 얘기 같긴 해요. 음식 찌꺼기 나오면 어떻게? 가든에 버려라. 버려서 묵히고 썩혀라. 좋은 비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베란다나 뭐 발코니 같은 데 둔 화분에 이런 것들을 썩히면서 비료나 거름으로 재활용 썩힐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어떤 분이 우리가 쓰레기 제로, zero waste를 실천하기 위한 5R을 제안했습니다. 그 작가의 의견대로 5R을 쭉 따라가며 공부를 해봤는데 실천할 만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더 책임 있는 성인이 되면 이런 쓰레기 제로를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38번 지문으로 바로 넘어갈게요.